이번 강의는 파트 01 시험 유형 따라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섹션 1번 편집 용지에 대해 작업을 할 텐데요. 메뉴와 단축키, 도구상자 이렇게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메뉴와 도구상자는 외울 필요 없고요. 단축키, 그냥 F7키만 기억을 해두세요. 키보드에 보면 제일 상단에 펑션키 F1부터 F11, F12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기에서 F7키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먼저 한글 2022 버전 실행을 해서 새 문서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F7키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바로 편집 용지 설정 이렇게 나오고요. 이 대여 상자에서 기본이 이 탭이 설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먼저 파트 01에 있는 내용들은 기능별로 출제 유형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지와는 다르게 세부 지시사항이 끊어져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교재 파트 02두 번째 파트에서 보면은 실제 문제하고 동일하게 기출문제 따라하기가 내용이 한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지시사항들이 나와 있고 실제 문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파트 02의 내용들, 실제 출제 유형, 이 지시사항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서 나와 있는지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편집 용지에서 출제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A4 용지 210mm 곱하기 297mm 이걸로 세로로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의 용지 설정 보면은 기본 A4 210 곱하기 297, 그리고 여기에 용지 방향 세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글에서 기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본은 한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용지 여백에 대한 건데요. 지시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동일하게 20mm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 아래쪽은 10mm,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은 10mm, 그리고 기타 여백. 기타 여백은 여기 제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는 0mm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제일 위쪽에 있는 이 위쪽 여백에 이렇게 클릭해 놓아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블록 설정되죠. 여기에서 먼저 값을 지정하는데요. 위쪽과 아래쪽은 1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 입력하고요. 탭키 한번 눌러보세요. 키보드에서 왼손으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머릿말,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머릿말의 값은 현재 출제 유형에서는 10mm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10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왼쪽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왼쪽에 대한 지시는 20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20 입력하고 바로 탭키. 바로 아래 제본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기타 여백이라고 했죠. 그래서 0 상태에 바로 넘어가면 돼요. 탭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여백. 여기도 20 지정되어 있죠. 입력을 해주고요. 탭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꼬린말은 10 지정되어 있죠. 10mm 입력. 탭키. 아래쪽에 대한 것은 역시 10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10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백이 조금 바뀌어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여백 값은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모두 다 동일하게 10으로 지정되는 게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입력하는 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가로로 두개 연달아 이렇게 있죠. 이것은 20이 지정되어 있고 기타 여백에 해당하는 것은 0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탭키가 출제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용지 여백, 왼쪽, 오른쪽 이 순서로 되면 좋겠지만 탭키 눌렀을 때 이런 순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버전이 다른 걸 사용하는 경우에는 탭키 눌렀을 때 이동하는 순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설정을 눌러주거나 왼손으로 키보드에 엔터키를 눌러주면 바로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효과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화면에 보이는 여백의 설정이 조금 좁게 변경된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집 용지 설정 전으로 되돌려 볼게요. 그러면 여백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있죠?
다시 실행을 편집 용지 저희 출제 유형에 맞게 해놨다면 여백이 이렇게 작게 조절된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용지 여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 있죠? 보기 메뉴에서 쭉 윤곽 선택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여백 보이고요. 저처럼 화면 크게 보기 위해서는 폭맞춤을 해놔야지 이렇게 글자 크게 보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작업하면서 위에 도구 상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런 경우는요. 위에 메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사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메뉴나 다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단축키로 F7키를 누르면 편집 용지 설정할 수 있다는 것꼭 기억을 해주세요. 왼손으로 F7키 누르고 오른손은 마우스 계속 잡고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설명처럼 메뉴하고 도구 상자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뉴를 보면은 파일 메뉴,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메뉴가 나타났죠? 편집 용지, 여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단축키는 옆에 이렇게 F7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구 상자도 볼게요. 도구 상자에서는 쪽으로 가주세요. 옆에 이걸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쪽에서 첫 번째 메뉴로 편집 용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에서 편집 용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쪽 이렇게 눌러서 도구 상자 나타났을 때맨 앞에 나타나는 편집 용지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시험 시간 30분 매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왼손으로 F7키 눌러서 바로 편집 용지 불러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제가 설명하던 것 조금 더 자세하게 교재에서는 더 알기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팁들을 등한시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한 번씩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집 용지 여기서 여백 설정했던 것을 조금 더 어떤 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위에 메뉴에서 이 서식에서 미리 보기라는 게 있죠? 이 도구 상자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인쇄하기 전에 이 페이지를 볼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위에 도구 중에 여백 보기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나타나는데요. 이 점선 바깥쪽 여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본문 영역은 이 점선의 안쪽 이 상자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여기는 머릿말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꼬림말 영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서 다시 완전히 작성한 후에 이걸 보면은 어떤 단위로 구분되어서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걸 인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고만 넘어갈게요. 시험 시간엔 이걸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교재에서 보면은 연습 문제가 문제 1번부터 문제 2번까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용지 여백의 값이 조금 다르게 설정하는 것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내용들, 교재 내용이나 제 강의 내용 보고서 쉽게 작성할 수 있죠. 연습 문제의 내용들은 따로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답 파일 이것만 제공되기 때문에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고 그 정답 파일을 여러분이 작성한 것과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섹션 1의 편집 용지는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섹션 2 다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섹션 2의 내용부터는 작업 파일이라고 제일 위쪽에 표시된 게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이전에 섹션 1에서 작업했던 편집 용지 설정이 되어 있던 이 파일이 열려 있다면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편집 용지 설정, 그러니까 현재 섹션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적 홈페이지 자료실 워드 프로세서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연도의 버전, 이거에 맞는 교재 부록 파일이 올려져 있죠. 그 부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압축을 풀어주고요. 저는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모두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서 저희 공부하는 게 현재 파트 01 시험 유형 따라하기죠. 이 폴더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풀이 결과 그리고 연습하는 불러오는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뒤에 연습 문제 파일도 이렇게 폴더 안에 불러오는 파일, 그리고 작성한 풀이 결과 파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섹션 02의 다단에 해당하는 작업 파일은 다단.hwp라고 되어 있죠.
저처럼 HWP라는 이 파일 확장명이 안 보인다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탐색기에서 보기 메뉴에 파일 확장명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HWP라는 확장명까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보고 싶다면 탐색기 이 한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보기에 파일 확장명 체크를 해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단 파일 열어야 되겠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한글 2022로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이걸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글로 가져다 놓으면 바로 파일이 열릴 거예요. 다단에 대한 설정은 교재에서 시험 출제 경향이라고 앞쪽에 나와 있죠.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다. 여기에 다단에 대한 문제 지시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와 그 뒤에 문제들 모두 풀어보면 이두 가지가 계속 변경되면서 출제되는 것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문서 전체를 2단으로 편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이 문단 바로 아래 빈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요. 빈줄 여기에서 1단에서 2단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섹션 02 다단에서 처음 연습하는 출제 유형의 지시사항은 문서의 본문을 2단으로 편집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전체 문서 자체를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 다단 편집에 대한 단축키 Alt, W, U, E 이렇게 너무 복잡하죠. 이 단축키는 메뉴 그대로 여기 따라서 이동을 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단에 대한 것은 무조건 도구 상자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메뉴도 있지만 도구 상자 사용하는 게 가장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쪽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쪽을 나눠주죠. 그러니까 쪽 도구 상자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쪽 나누기 있고 단 나누기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단이 있고 다단 설정 나누기 있죠. 그러면 여기 단 이렇게 눌러보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다단 설정에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그 위에 아이콘 있죠?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단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단에서 이렇게 해서 다단 설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바로 위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단 설정 대화 상자 불러오는 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정해 주는 거는 출제 지시사항 그대로만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돼요. 먼저 2단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가 아닌 둘,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면 단 개수가 2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2라고 변경해 줘도 되겠죠. 그리고 구분선 표시는 문제지 바로 보셔도 되고요. 지시사항을 봐도 되는데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 보면은 여기 구분되어 있는 여기에 세로선이 보인다면 구분선이 반드시 필요한 게 되겠죠. 구분선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체크했을 때는 미리 보기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구분선은 실선 0.12mm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선 넣기 체크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종류는 실선이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굵기도 0.12mm이기 때문에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색도 변경하지 않고요. 바로 구분선 넣기 체크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너비 간격이 있는데요. 저희 지시는 단 간격 8mm로 지정하시오. 이것만 되어 있죠. 너비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는데요. 저희 문제 편집 용지에 지정된 그 값으로 용지 여백 설정을 해주면 단 간격을 8mm로 지정했을 때 너비는 81.0mm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단너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너비가 동일한 간격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 범위는 문서 전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부터 이쪽 전체를 다단 설정할 경우에는 문서 전체 상태로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하나, 둘 해서 두 개, 이렇게 다단 설정이 되었고요. 왼쪽 너비, 오른쪽 너비 동일하게 지정되었죠. 그리고 입력한 내용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다단의 구분선은 여기까지만 나타나는데요. 내용을 계속 추가로 입력하면 이렇게 구분선도 바뀌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엔터 몇개더 눌러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거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내용을 계속 입력을 했다고 치면 커서가 왼쪽 단의 끝으로 갔을 때 제가 엔터를 눌러보면 오른쪽 단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용을 입력할 때 저처럼 빈줄 입력하지 않고 여기에 표도 만들고 차트도 만들고 차트 아래 내용도 계속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서 내용을 입력하면 엔터키 누르지 않아도 두 번째 단, 첫 번째 줄로 계속 내용이 이어서 입력이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보면은 더 알기 팁으로 해서 새 다단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렇게 문제가 새 다단으로 지정하는 게 출제가 된다면 그러면 문제지에서 다단을 설정하는 위치, 첫 번째 위치를 표시를 그렇게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서 다단의 위치가 어디서부터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교재에서는 교재 앞쪽에 있는 시험 출제 경향, 여기 내용을 보면은 문제지, 먼저 시험지 형식으로 봤을 때 문제지에서 다단 설정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는 표 제목 앞에서 다단 설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희가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뒤쪽에 넘어가 보면은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앞쪽에 있는 설명만 보고서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도 없이 혼자서 연습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연습 문제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 되는데요. 부록 파일에서 시험 유형 따라하기 여기에서 연습 문제라는 것 불러오면 돼요. 연습 문제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섹션 2에 현재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문제 2번이 새 다단으로 지정하는 거죠. 지시사항을 보면은 문제 1과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문서의 본문은 1단에서 2단으로 변하는 모양으로 편집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섹션 문제 2, 다단 설정하지 않은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드래그해서 열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다단 설정이 된 것처럼 표의 제목과 표가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정렬로 해볼까요?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표도 표 바깥에서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보면 표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게 보여요. 현재 다단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여기 바로 표 제목 위에 빈 줄에서도 오른쪽 이렇게 정렬해 보면 커서가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모두 다 다단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쪽 여기로 가볼게요. 단 설정해야 되는데요. 커서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 현재 문제 2에서는 위치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지라면 위치가 표 제목 앞에 여기에 지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커서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쪽 메뉴에서 단의 위에 이 아이콘 클릭하면 단 설정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선 먼저 2단으로 변경해야 되죠. 둘 선택을 해주고요. 구분선 넣으라고 되어 있죠. 긴 파선 0.12mm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분선 먼저 선택. 그리고 종류가 변경돼야 되니까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요. 파선을 선택. 굵기는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너비와 간격이 있는데요. 단 간격에 대해서만 지시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8mm 요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설정 눌러주기 전에 아래쪽에, 단너비 동일하게 아래쪽에 적용 범위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현재 다단이 있고요. 문서 전체 새 쪽으로 새 다단으로 이게 있습니다. 문제지의 세부 지시사항에 적용 범위를 새 다단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새 다단으로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볼게요. 그러면 바로 위쪽에 빈줄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거는 그냥 백스페이스 키를 여기에서 놓고 또는 위에서 딜리트 키를 이렇게 커서 놓은 후에 눌러주면 이렇게 빈줄은 없어지죠. 그리고 이 빈줄은 오른쪽 정렬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죠. 여기는 다단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위에 문장도 다단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끝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목에 커서를 놓고 한번 볼까요? 아까처럼 오른쪽 정렬해 볼게요. 그러면은 위치가 여기 본문 끝이 아닌 단의 왼쪽 단의 끝에까지만 이렇게 이동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해 보면 커서가 여기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해 봐도 따로 변경되는 게 없죠. 위치가 오른쪽 다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 다단으로 설정하는 방법, 문서 전체를 다단으로 설정하는 방법 모두 쉽게 알 수 있죠. 만약에 단 설정하는 걸 없애야 되겠다. 방금 전에 작업했기 때문에 되돌리기 기능을 해서 이렇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속성 변경을 여백 설정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했다면 여기에 다단 설정하는 게 바로 보이겠죠. 또는 여기 다시 다단 설정했던 이 위치로 커서를 다시 가져가서요. 여기에서 단 이동을 해서 여기를 둘이 아닌 하나로 변경을 해주면 다시 원래 설정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처음 설정하기 전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다시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단으로 들어가서 다시 지시대로 여기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문제가 문서 전체 설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단으로 가서 그냥 둘 선택 구분선 지시대로 해주고요. 현재 다단 또는 문서 전체 여기에서 문서 전체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건 구분선 넣기에서 저희가 이번엔 파선으로 했는데요. 문제의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실선으로만 지정하는 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1번, 2번 각각 파일들 불러와서 작업하는 것 할 수 있겠죠? 내용들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해도 되는데요. 빈 문서 상태에서 입력을 한다면 편집 용지 설정부터 섹션 1에서 지정했던 것처럼 작업을 해놓아야지만 각 줄의 첫 번째 글자, 마지막 글자가 동일하게 문제지하고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러오는 작업 파일 불러와서 문제 1과 문제 2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편집 용지에서 다단 설정까지만 하고요. 섹션 3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연습한 파일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다른 폴더 찾아서 저장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채점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두면요. 실제 시험도 채점 프로그램 사용하지만 수작업 채점으로 직접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찾아 감점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채점은 수작업 채점으로 먼저 채점하는 걸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연습 문제 그리고 파트 01에 있는 문제들은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채점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